안녕하세요. 개꿀팁 TV입니다. 테이크아웃 음료를 먹고 나면 남는 컵홀더, 그냥 버리기는 왠지 아까우시죠? 컵홀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개꿀팁 1.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을 오랫동안 들고 보고 있으면 손목이 아프잖아요. 컵홀더로 쉽게 핸드폰 거치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양쪽 접히는 선 부분을 3분의 1 정도 뜯어주고 정면 부분은 시야 확보를 위해 안쪽으로 접어주면 끝! 2. 부츠키퍼. 발목 모양을 잡아주고 습기를 흡수해줘서 일석이조예요. 3. 모자 모양 유지. 이마 부분에 넣어주면 모자를 겹쳐주어도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보관할 수 있어요. 4. 넥타이, 스카프, 벨트 보관. 뒤죽박죽 보관이 힘든 빈 모양의 소품들을 돌돌 말아 넣어서 보관하면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해요. 5. 냄비 손잡이. 뜨거운 냄비를 잡을 때 컵홀더를 사용해 보세요. 6. 냄비 받침대. 작은 냄비는 4개를 겹쳐서 만들고 큰 냄비는 5개를 겹쳐서 만들면 보기도 예쁘고 뜨거운 냄비를 올리기도 좋아요. 7. 긴 끈 보관. 두꺼운 실이나 긴 끈은 보관해 두면 언젠가 사용할 일이 있는데 보관이 어려워요. 그냥 두면 보기 싫고 끈이 서로 꼬여서 풀기도 어려운데요. 컵홀더에 감아서 보관해 보세요. 보관도 깔끔하고 나중에 사용할 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